대한민국에서 락커 윤도현으로 산다는 것.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밴드 내부엔 거품이 생겼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멤버 다 그랬어요. 그냥 진상이죠. 우리가 자꾸 월드컵 때문에 잘됐다고 얘기하냐, 우리는 옛날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아달라고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밉상해요. 그게 자, 뿐만 아니라 락밴드가 상업적이다라는 따가 차가운 시선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남자 관객 하나가 욕을 써놨더라고. YB 영어로 또 이게 뭐야 또. 근데 저희 팀에 베이스 치는 형이 영어를 전혀 못했었어요. 지금은 좀 하시는데 영어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더니 네. 웃으면서 자, 응원하는 내용인 줄 알고 확실한 팬서비스를 했던 박페이 씨. 아까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손 흔들고 웃었냐 그러니까 야 그럼 팬한테 그럼 그렇게 하지. 최고와 최악을 번갈아가던 2002년 6월 뮤지컬 배우 임희옥 씨와 결혼한 윤도현 씨. 임희옥 만세! 만세! 무대에서는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정말 자기 일에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있는데 또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지낼 때는 정말 아이한테도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윤도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라고 밝힌 딸 윤희정양인데요. 자, 어린 나이임에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딸의 노래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저는 무조건 락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네.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락 음악만큼 무대에서 자유로운 음악이 없는 것 같아요. 2008년 진행하던 TV와 라디오에서 뜻하지 않은 하차를 하게 된 윤도현 씨. 동시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좀 미안했던 게 있어요, 멤버들한테. 그 무대 올라가면 항상 여기가 끝이다. 올라가서 막 욕도 욕지거리도 막 하고 욕을 못했으면 내려오면서라도 조그맣게라도 뭘 하고 내려와야 돼. 자, 그렇게 울분을 토하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편지가. 원래 우리 그 초창기 때부터 팬이셨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공연을 보러 오셨대요. 공연을 보는 내내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보는 순간 정말로 그냥 순간 막 너무 그냥 막 심장 막 뛰고 막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너무 내 앞에 있는 것만 봤구나. 예,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자, 그럼 그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 절대 놓치지 말자. 자, 윤도현 씨의 성공 시크릿은 락을 즐기는 열정이었습니다. 자, 윤도현 씨의 그 열정을 오래도록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